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오늘 중립입니다. 2차 전지 소재,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 CS윈드,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SK 이노베이션과 SK 하이닉스,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영 팀장 상승, 한전기술과 에코프로,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LG전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함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이 행보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 행보 구간에서 좀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다행인 점은 우려감들이 나와서 하락을 했다가도 다시 이 박스권의 중심으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여줘서 지금 자리를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키고는 있지만 또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선에 있어서 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위로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은 하락을 좀 하기는 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하락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있었지만 기관이 받아내는 부분들이 좋은 모습이 있었고 거래대금도 그래도 15조 원대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점은 좋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우려감들, 코로나 확진자 수 최대치 오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돌파에 대한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처럼 이 얕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얕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은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께서 특히 저탄소, 친환경 테마에 관심이 높다는 의견을 오늘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런 테마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2주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재생이나 풍력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당장에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선침의 관점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안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뭐 장기적으로 좀 앞을 보면서 투자라기보다는 선침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음봉이 나오고 좀 밀릴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질 분야가 바로 이 신재생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국경세에 부과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탄소 감축에 대해서 소극적인 개발 도상국들에 한해서 탄소 국경제를 2026년부터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 클린 에너지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사용 의무를 도입할 예정으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2035년도까지 뭐 1000조가 넘는 800조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앞전에 CS윈드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도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약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었던 상태예요. 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나왔던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풍력 발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 풍력 파워 공장을 인수한 상태입니다. 이 공장 부지가 100만 평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 CS윈드가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풍력 파워 1위 기업이고 이 부분, 이 미국에서 또 풍력 파워를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2023년 정도 되면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에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에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시장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CS윈드라는 풍력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정식 부장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관심이 계속 높으셨잖아요.
그런데 어젠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관심 여전히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뭐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사실 주도할 만한 이 대형 섹터들, 사실 2000년도 뭐 작은 섹터는 아니지만 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기전자,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좀 대형 섹터들, 철강까지도 이게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섹터들은 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대규모로 좀 들어와주고 국내 시장도 같이 좀 타주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박스권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전일 같은 경우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라든지 소재 관련해서 지금 뭐 고려아인이라든지 유지머티리얼, 뭐 LNF, 특히 LNF 같은 경우가 전일 같은 경우 차익실현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부 종목들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차트가 깨졌다거나 수급적으로 크게 많이 흔들렸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판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 금년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 정부의 투자, 뭐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들 많은 호재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조정 나올 거는 적고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도 좋고요. 그 예상치를 충족 못할 가능성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식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CS윈드에 이제 몇 주 전부터 관심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은 어떨까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의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CS윈드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전일 거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것, 기관들과 외국인,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뭐 당장 쫓아 들어가기엔 부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뭐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 이 CS윈드라는 기업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모노파일에 대한 사업 다각화도 진행되고 있고 뭐 2023년도까지 매출 1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2023년도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 풍력이라는 업황 자체가 내년 20%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CS윈드라는 기업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바이든이 올 계속해서 6만 개 정도의 풍력 터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CS윈드가 생산하고 있는 풍력 파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미국 내에 있는 풍력 파워 공장에서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실질적인 외향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윈드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 CS윈드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